한일 관계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주일 한국대사관의 경제공사 자리가 벌써 넉 달째 비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현장에 사령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러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번 주 안에 한일의 실무 담당자가 만나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처음으로 도쿄에서 만납니다. 날짜를 뭐 허갑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비줄링이 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열리나요? 저는 뭐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양국이 수출 관리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하는 건 만 3년 만입니다. 본격적인 실무 협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있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양국의 기본 이해를 넓히는 수준에서 논의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국자 간 협의가 늦어진 게 허약해진 대일 외교 라인 탓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일본 정부와의 접촉 창구인 주일 한국대사관의 경제공사 자리는 4개월째 공석입니다. 전임 이모 공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여권에 표적이 된 뒤 올 3월 물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외교부 조직 개편 때 동북아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등 일본에 대한 외교적 홀대가 누적된 것이 대응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